네, 제 옆에 이승훈 변호사님 나오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승훈 변호사님은 이런 말 드리면 여성 팬들이 이제 많을 것 같아요. 그런 말씀 많이 들으시죠? 별로 없습니다. 그래요? 아, 예, 알겠습니다. 자, 저희들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최강욱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 이것이 참고인인데 어떻게 압수수색을 했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실은 좀 과한 압수수색이죠. 네. 다만 이제 참고인도 두 가지가 있거든요. 네. 완전한 참고인과 피의자성 참고인이 있는데 네. 최강욱 의원실에 워터마크가 찍혀서 어떤 한동훈 장관의 개인정보가 있다고 하니까 아마 피의자성 참고인으로 압수수색을 한 것 같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과하죠. 네. 참고인이 국회의원이고 네. 굉장히 대한민국의 헌법기관으로서 네. 정치활동을 하고 있는데 워터마크가 찍힌 주민등록 초본 그것만으로 이걸 최강욱 의원이 유포했다라고 전제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과했다. 이게 최강욱 의원 말대로 한동훈 장관이 아니었으면 이런 일이 있었을 수 있겠어요? 한동훈 장관하고 최강욱 의원하고는 앙숙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굉장히 앙숙이죠. 예. 네. 검찰하고 최강욱 의원은 아주 앙숙이죠. 예. 네. 근데 이번에 압수수색은 이제 경찰에서 네. 신청을 한 것 같은데 예. 경찰도 뭐 한동훈 장관의 일이라면 발벗고 나서서 그냥 신속하게 하니까 근데 실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압수수색이 이렇게 들어온 경우는 저는 의원에게 들어온 경우 처음인 것 같아요. 아. 네. 인사청문 과정에서 사실상 이런 주민등록 초본 자료, 부동산 계약서 이런 것들이 실은 기자들한테 넘어가거든요. 네. 그러면 기자들이 이걸 가지고 뭔가를 수사해서 조사해서 청문회가 활발해지는 거잖아요. 근데 앞으로 이동관 씨에 대한 청문회가 있을 것 같은데 네. 뭐 기자들이 조사할 수 있겠어요? 아무런 야. 자료가 안 넘어가는데. 그 점이 있구나. 예. 진짜. 네. 넘겨주지 말라 이거구나. 진짜. 그렇죠. 넘겨주지. 이동관 씨 뭐 학폭 문제로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다는데. 예. 이동관 씨 편하게 통과될 것 같습니다. 기자들한테 자료가 안 넘어가니까. 그 의원실에서 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뭐 거의 의원실에 주는 게 너무 관행화된 것이고, 물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일 수는 있지만, 사실상 의원실을 통해서 받지 않으면 기자들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취득해야 되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기자들이 취재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진 것이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수를 보고서 한동훈이가 내가 욕먹더라도 희생하자 그런 거구만. 아, 네. 총대 맸구만 한동훈이가. 네. 아, 그런 점이 있었군요. 아, 그러니까 결국 이것이 MBC 그 임현주 기자인가 그분하고 최강욱 의원이 연루돼. 최강욱 의원실에서 자료를 줬다. 뭐 그렇게 해서 네. 이제 추적하면서 네. 최강욱 의원들 검찰과 완전히 양수인 최강욱 의원도 치고 언론사 기자들 니네들 말이야 앞으로 장관 청문회 할 때 끼어들지 마. 그렇죠. 그렇지 않아도 MBC는 일단 미운털이 바뀌었잖아요. 네. 바이든 날리면 예. 기자로서 이거 보도했다가. 바로 뭐 MBC 기자는 뭐 비행기에 타지도 못했잖아요. 순방 네. 일정에 있어서. 그리고 MBC가 문제가 됐었는데 네. 이걸 그냥 또 이번에 이 최강욱 의원과 관련한 이게 개인정보 유출이다 네. 라고 해서 압수수색까지 들어간 거니까 MBC하고 최강욱 의원은 뭐 제대로 선을 봐주겠다 뭐 이런 취지가 아닐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아, 언제까지 한번 손을 보는지 한번 두고 봅시다. 누가 손을 보게 되는지. 송영길 전 대표 계속 나가요 검찰에? 그렇죠. 나오지도 말랬는데 왜 자꾸만 나갑니까? 그러니까 예? 저 송영길 대표 입장에서 보면 그런 예. 것 같아요. 예. 좀 본인이 예. 저 실은 프랑스에서 예. 학생들도 가르치고 강의도 했잖아요. 예예예. 예. 그래서 가 있는데 지금 돈봉투 사건 터져 있다고 지금 당장 들어와 뭐 당신 도피한 거 아니야 도망간 거 아니야 막 이렇게 떠들었잖아요. 그래서 뭐 박사 코스 박사 명예 박사도 받기로 돼 있는데 그냥 하루 아침에 들어왔거든요. 그냥 짐 싸가지고 그래서 빨리 검찰 조사 받고 신속하게 조사에 응하겠다 했는데 한 달 반 동안 안 불러주니까 좀 화가 난 것 같아요. 왜 안 부르는 거예요? 갑자기 예. 그렇게 떠들어야 되더니. 근데 지금 부를 이유가 없지 않겠어요? 왜요? 지금 이래경 혁신위원장 관련해서 문제들이 많이 되고 있고 아. 김남국 씨 코인 관련해서 문제가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부를 필요가 없죠. 아직 이제 이 김남국 코인 논란과 이래경 씨 문제가 좀 풀려서 아. 이제 이게 국민들이 지겨워지면 아. 또다시 이제 그때 뭐 현역 의원 20명 소환한다? 아. 그래서 또다시 이거 불을 지피고 아. 다시 송영길 의원에게 가야 되죠. 아. 그러니까 이게 제가 봤을 땐 철저한 이 시나리오가 있다. 아, 이 일정 로드맵이 있다. 내년 아.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승리하게 하기 위한 전략으로서의 검찰 수사 일정이 아닌가. 네. 그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누굽니까? 민주당의 그 누구죠? 그 사무부총장 이거 진술했다고 하는 이정근. 이정근 부총장. 네. 나오는 네. 얘기는 이정근 부총장의 그 녹취록 진술. 네. 그거 하나다 이거. 더 없으니까 어떻게 못 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거죠. 아니 이정근 씨도 녹취록이 있는 거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그러면 이게 다 이제 녹음을 다 해놓은 거죠. 자기가 한 건 다 전화는 다 그렇죠. 그럼 이정근 씨는 아, 내 녹취록에 있으니까 이게 모든 게 진실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다 조사해 주세요라고 수사에 협조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네. 상황이. 네. 그런데 이정근 씨 녹취록뿐만 아니라 김건희 씨 녹취록도 있는 거잖아요. 그치.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 증권사 직원이 전화 왔어요. 이거 그래요? 전화 왔어요? 사라고 하던가요? 그러면 사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증권회사 직원의 전화를 받고 그 증권회사 직원은 또 누군가의 전화를 받은 거잖아요. 그리고 김건희 씨의 모친 또 증권회사 직원에게 주식 팔아라. 왜 파냐고 증권회사 직원이 물어보니까 예. 가격 빼야 돼. 회장이 가격 빼라고 했대. 라고 하는 녹취록이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실제 44%의 주가가 떨어졌고 팔으라고 해서 팔았더니 그걸 받은 사람이 김건희 씨라는 거잖아요. 그럼 통정 매매잖아요. 그렇죠. 그럼 주가 조작에 관여했다라고 하는 굉장히 객관적인 증거들이 있는데 아 왜 이 송영길 대표와 대표 지인들 사람들 다 압수수색하면서 아니 왜 김건희 씨 장모는 압수수색 안 해? 이런 거죠. 나는 구속 받겠다. 내가 책임지고 들어가겠다. 송영길 전 대표가. 영장 쳐라. 나 구속되겠다. 근데 김건희 여사, 김건희 씨하고 최은순 씨도 수사해라. 이런 거죠. 네. 그럼 검찰에서 할 말이 없네. 할 말이 없는데 수사나 잘 받아라 이렇게 조롱 섞인 얘기를 하고 있어서 한동훈 장관이. 그래서 참 법무장관으로서 너무 편협된 시각을 좀 가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역대 법무부 장관 중에서 이렇게 좀 나불나불 거는 사람이 있었어요? 네? 예전에 정청래 의원이 아주까지 기름 얘기를 했는데 네. 그러니까 본인이 하고 싶은 말 다 하는 건데 그 하고 싶은 말들이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됐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느낌들이 많이 오잖아요. 네. 그럼 국민들 입장에서 또 민주당 지지자들 입장에서 한동훈 장관 좀 너무 편협된 거 아니야? 너무 국민의힘의 대변인 아니야? 이렇게 비판이 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한동훈 장관이 정권을 유지시키는 동력을 확보하는 걸로 사실상 수사권이 이용되고 있는 게 아닌가 라고 이제 많은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죠. 근데 궁금한 거는 송영길 전 대표를 검찰에서 소환하지 못하고 수사를 못하는 이유는 물론 말씀하신 대로 검찰의 기획된 시나리오, 정치적 향후의 예측이라든가 미래 또 정치적 기획을 하고 있는 이러한 자신들의 로드맵 때문에 그렇다라고 분석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나오는 얘기는 이정근 부총장에서 나온 녹취록과 진술이 그거 뻔한 거 아니냐. 그거 외에는 없는 거 아니냐. 그래놓고 JTBC 통해서 터뜨리고 그러면서 민주당 의원들을 올가매고 송영길까지 건드렸는데 송영길은 막상 나온 게 없다. 이정근 녹취록에서. 다른 조사해봐야 나온 게 없다. 뭐 그런 이유도 있는 거 아닙니까 싶은데 그러니까 갑자기 그 말씀하시는 게 생각나는데 곽상도 의원 있잖아요. 예. 곽상도 의원하고 김만배 씨 그 녹취록이 있잖아요. 네. 김만배 씨가 아니 곽상도가 병채 아버지가 돈을 원한다. 예. 이런 녹취록이 있고 그래서 50억이 전달됐잖아요. 예. 근데 무죄 판결 내리지 않았습니까? 그 녹취록에 증거 능력이 없다고? 그러면 송영길 의원과 네. 관련해서 이정근 씨가 핸드폰 통화하면서 모든 게 다 자동 녹음됐다라고 하는데 이게 진실인지 허위인지 아니면 이정근 씨가 자신에게 유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그렇게 왜곡될 수 있게끔 녹음했는지 알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 녹취록의 신빙성을 검증해 봐야 되는데 네. 지금 어떤 보수 방송들은 예. 이미 이 녹취록이 100% 진실하다는 전제하에서 송영길 대표에 대해서 비유사실들이 계속 공표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다시 예. 돌아가서 예. 한동훈 법무장관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은 네. 과거 언론의 자유와 언론 취재 자유와 관련해서 관행이었지만 불법이다. 그런데 검찰은 비유사실 공표 불법이에요. 불법이죠. 불법이죠. 법에 써져 있어요.
근데 검사들이 마치 녹취록이 진실하다는 전제에서 계속 피의 사실들이 유출되고 있으니까 그러면 피의 사실 공표죄도 관행이 아니라 처벌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피의 사실 공표죄 그걸 갖고서 한동훈 탄핵시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고발할 수 있고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이 책임져야 되는 거 이렇게 무수히 검사들이 이렇게 피의 사실 공표죄를 거의 매일 저지르고 있는데 그걸 가만 놔둬. 그러니까 한동훈 법무장관 하에 검찰 같이 예를 들어서 피의 사실이 공포되고 있습니다. 누군가 신고를 딱 해요. 그러면 한동훈 장관 일이라고 한다면 모든 검사들 압수수색하겠죠. 그런데 일반 국민들이 피의 사실 공표를 검사를 고소하면 고소한 사람이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아니요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공수처에 뭐 수사 의뢰를 한 것 같은데. 공수처만 해놓고 땡이야. 그러니까 공수처가 존재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그럼 공수처를 민주당에서 압수수색을 하든지 뭐 해서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공수처 제대로 일하고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기네 정부에서 만든 거 아니에요, 공수처? 기능을 못 하잖아, 지금. 공수처가 검사나 고위 공직자들의 부패, 잘못된 범행들에 대해서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주기 위해서 공수처를 만들어 놓고 문재인 정부 때 만든 거 검찰을 견제하라고 했는데 실은 견제를 못한 거죠. 1호 기소가 그거 아니었습니까? 조희연 교육감 맞아요. 해고자들 복직한 거 엉뚱한 것만 하고 말이야. 그래서 공수처가 검찰을 많이 무서워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예. 아니 그걸 잘 정치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 그냥 눈 뜨고만 보고 있어. 아, 진짜. 국민들이 답답하지. 네. 자, 이 양반이 보석 석방됐는데 이거 합당합니까? 박희영 용산구청장. 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그런 정서적 그 반발이 생기는 거야. 아, 이 사람이 어떻게 나와? 어제 영상을 봤거든요. 예.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나오니까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가족들 정말 울부짖고 절규하고 한탄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160명 정도의 희생자들이 발생했는데 이 정부는 무슨 책임을 졌을까? 우리 아들, 딸들은 다 거기서 갔는데 하늘나라로 갔는데 그거를 방치하고 방조하고 또 그 책임 없다고 계속 얘기했던 사람이 보석으로 눈장에 나왔어. 그걸 어떻게 보면 부모 마음으로 야. 그 어떤 어머니인가는 막 가슴을 치더라고, 쳐. 네, 맞아요. 정말. 내 아들, 딸을 보낸 사실상의 간접적인 그 짓거리를 한 사람들 아니에요? 어? 직접적인 거라고 얘기해달라. 그때 박영 용산구청장에 대해서 분노했던 것이 그런 이 12구 참사가 일어날 당일날 굉장히 바빴잖아요. 그런데 밀양이었나요? 자기 고향 뭐 어디, 뭐 찬조, 뭐 저쪽에서 내려갔잖아요. 그리고 와서 그것도 문제인데 늦게 올라와가지고 자기는 마치 순시를 다 했다 했는데 글쎄 말이야. 그냥 자연스럽게 집에 가는 길이었다는 그 거잖아요. 보니까요. 그러면서 아니 용산구청에다가 신속하게 조심하라 이거 위험해 보인다라고 해야 되는데 권영세 의원인가요? 네. 그 의원이 있는 카톡방에다가 글을 올려가지고 사람들이 너무 많네요. 위험하네요. 라고 올렸다는 거잖아요. 용산구청에 얘기해서 빨리 지금 출동해서 이게 위험하니까 이걸 잘 통제를 해라 라고 해야지 거기다 카톡 띄고 올리고 집에 가서 잔 거 아니겠어요? 변호사님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이 양반이 나온 게 이제 그 공황장애? 네. 공황장애는 우리 같은 사람들이 방송하는 사람이 많이 겪는 건데 공황장애로 검찰이 하는 거죠? 검찰이 신청하는? 아니, 변호인이 신청했겠죠. 변호인이 신청하고 검찰에서 오케이 하는 겁니까? 검찰이 오케이? 이제 먼저 보석 신청이 들어가면 검찰에 가요. 그렇죠. 그러면 검찰이 의사를 하죠. 이건 부 하면 이건 절대 안 된다는 의사 표시고 그냥 적절하게 알아서 평가하라 라고 판사 마음대로 하세요. 이거예요. 판사 뜻대로 하세요. 중간에 검찰이 그 부분에 대한 상당한 결정 권한이 있는 거네요. 그렇죠. 의견을 제시하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부로 했는지 아니면 시의 적절하게 판사가 판단하라고 했는지 후자일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공황장애가 보석이 되는 겁니까? 그리고 이 사람 뭐 오늘부터인가 바로 업무 공산구청에 업무 들어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황장애만으로 보석이 된 것도 좀 정말 좀 안타까운 일이지만 바로 직무에 복귀되면 국민의 세금을 세금대로 받고 이런 분이 지금
제대로 용산구청을 이끌 수 있을지 그것도 참 의문이고 결과적으로 한 명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거잖아요 지금. 아니 근데 그 감옥 안에서 네. 갇혀 있으면 공황 장애가 발생. 저 뭐 의사는 아닙니다만은 공황 장애가 발생하네. 거기 있으면 편할 텐데 우리 같은 사람 보면은 편하게 살지. 아니 밥 주고 다 주는데. 어? 아니 그 교도소에 구속된 분들이 얼마 많아요. 그러면 그분들 다 공황 장애라고 얘기하면 다 나와야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참 이런 부분들이. 정말 씁쓸해하고 12구 참사의 가족들, 유가족들이 울부짖는 그런 이유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기가 죄를 저지른 부분에 대해서 양심상 꺼려왔고 잠을 못 자 그런 사람은 아닌 것 같아. 어? 그렇다 그러면 그래. 너 진짜 반성하고 있구나. 네. 진짜 아 제가 제대로 용산구청장직을 수행하지 못해서 그 어린 학생들을 우리가 잃게 했습니다. 정말 차지합니다. 저는 살아있는 목숨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면 그래. 너 돈 좀 있으니까 그럼 어? 근데 이거 참 아... 그 유태원 유가족분들이 아직도 이게 통과가 안 되는 모양인데요. 네. 국민의힘에서 반대해왔고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특별법 제정을 다시 촉구했습니다. 이거 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진상규명이 이루어져야죠. 네. 왜냐하면 지금 윤석열 정부 초기고 검찰이나 예. 경찰이 예. 굉장히 정부를 바라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정부의 지침대로 갈 수밖에 없어요. 사실상 네. 수사가. 네. 그래서 꼬리 자르기죠. 이런 예. 게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죠. 그리고 이상민 장관 뭐 집회 경찰력 뭐 병력 투입했었어도 어차피 이런 일이 발생했다라고 하는 망언을 한 사람이잖아요. 네. 그리고 정치적 선동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예. 아니 지금 이게 정치적 선동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진상을 규명해야 되는 문제인데 예. 이런 분이 사표를 안 내서 결국에 탄핵 소추까지 가고 탄핵 심판 중이잖아요. 정말 아이러니한 문제거든요. 그리고 윤희근 경찰청장 지금 제대로 저는 반성도 안 했다고 보는데 자꾸 대통령실에서 노조 불법 노조다 하니까 그냥 노조 때려잡기에 예. 정신이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예. 지금 12구 참사 이 진상 규명이 꼭 이루어져야 된다. 아이 참. 특별법 하나도 못 만드니 그분들 부모들 가슴이 진짜 아 우리 변호사님도 자식이 있으시죠? 아 네 그렇습니다. 아, 이 지쳐가신 분들 다 자기 자식들과 손주도 있으실 텐데. 이태원 참사 가족들만 보면 자꾸만 그런 생각이 안 들 수가 없어요, 정말. 맞아요. 눈물이 안 날 수가 네. 없어요. 이분들 가슴이 얼마나 찢어지겠느냐. 네. 내 아들, 딸들이 그렇게 해서 당해서 하늘나라에 갔는데 그거에 대한 진상규명도 제대로 안 되고 있고 책임자 처벌도 안 되고 있고. 어? 정치적 책임도 안 지고 있고 도의적 책임도 안 지고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사과 한마디 없고. 네. 알겠습니다. 사과가 아니라 물러나야지. 알겠습니다. 예. 아, 우리 저 이승훈 변호사님 오래간만에 나오셔서 시원하게 말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